이재명 대표 2월 달 운세. 오늘 이 읽는 날짜는 2월 1일이에요. 여기 날짜로. 아마도 2월 달 이재명 운세 올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스스로 올리지를 못해요. 내 거가 올라와야만 베껴서 적당히 버무려서 올리니까. 볼게요. 이건 한동훈이에요. 2월달 운세가 상당히 좋으네요, 이재명 대표. 우리는 다 모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어떤 일을 성공리에 쟁취했어요. 이거는 제가 느낄 때, 당원들 투표로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서히 민주당을 장악해가는, 뭐 장악한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민주당을 서서히 자기 자신의 당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고집 센 사람들이 그걸 좀 막아서려고 해요. 즐겁고 경사스럽고 이런 일을 고집이 세고 뻣뻣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꺾으려고 좀 드는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마 지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도 민주당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재명 대표가, 경사스러운, 상당히 국민들도 축하해주고, 국민들도 즐거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자꾸 흙탕물을 뿌릴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사람들과 상당히 회의를 많이 하는 일이 좀 생겨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전 총리들을 만난다든지, 이해찬 총리를 만난다든지,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고, 활동이 굉장히 넓어져요. 넓어지고, 민주당 내에 당사를 옮기지는 않는데, 이게 뭐지? 크게 좀돈 쓰는 일도 좀 생길 거예요. 뭘 구비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활동량은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법적인 어떤 재판에 또 가나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간다든지, 조사를 또 받아야 된다든지, 괴롭히겠죠. 안혜욱 회장님도 풀려나왔죠. 그냥 괴롭힐 거예요. 계속 언론에 떠들어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자기 자신이 줄리였다는 것만 더 넓게 알려지고, 가만히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그냥 조용하게 덮일 거를, 이것들은 둘다 특징이 그거예요. 사과를 한번 하면 조용하게 그냥 딱 거기서 끝날 거를 스스로 막 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크게 키워요.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최상병 사건도 그냥 담당자를 처벌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문제를 또 만들어내요. 이것들의 인생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편안한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둘이서. 줄리라는 것도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지치면 안 하거든요. 그거를 사람을 시켜서 고발을 하고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되셨나요? 어? 안혜옥 회장님이 기각됐네? 어, 진짜 줄리네? 지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둘 다 똑같아요, 얘네들 보면. 이 인간들이.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사는 것들이에요, 둘 다. 그리고 구감당은 거기서 같이 널뛰고 있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2월 달에 걱정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생겨요. 큰 일이 좀 생길 거예요. 뭐 큰 일이라기보다 아, 큰 일이 좀 생기네.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걱정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일이 좀 생겨요. 걱정거리가 생겨, 걱정거리. 잘 나가다가 중간에 걱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문제가 걱정되는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잘 해결될까? 계속 아마 꼬리를 물고 꼬투리를 잡고 이럴 거예요. 근데 잘 해결된다. 이현주 문제인가? 뭔가 손실이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잘 해결돼요. 해결 잘 되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게 해결이 잘 돼서. 해결 잘 돼서 굉장히 기뻐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전적으로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배신당하는 게 좀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어떤 커다란 비밀이 또 터져 나와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관한 비밀이 터져 나올 것은 없고 민주당 내 어떤 비밀 그런 일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걱정하는 일은 풀리게 돼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될 거예요. 2월달은 어찌됐든. 아마 뭐 그 뭐지 그거 법정에 가는 거 이런 것들 있다 하더라도 잘 해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이 안 나오지. 이재명 대표 운세가 2월달은 조금의 걱정거리는 생기지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 이거 보세요. 김명신이에요. 김명신이가 이재명 대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짓거리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과 김명신이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리딩에. 제가 김진성 읽을 때도 배현진 읽을 때도 김명신이가 나왔어요. 제 카드 리딩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콜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들병이가 관련이 다 돼 있어요. 배현진 사건도 그렇고 김진성 사건도 그렇고 김진성이라는 그자의 집에 그 복덕방 하던 부동산 자꾸 옛날 말을 제가 쓰는데 칼로 찌른 흔적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 안에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놨으니까 못 본 거예요. 검찰놈들이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그걸 감출 수가 없었겠죠.
뒤에 숨어져 있었으니까. 칼로 찌르는 흔적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연습을,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기, 숨을 끊어놓겠다는 작정을 한 인간이야, 이거. 누군가의 사주가 분명히 들어갔어요. 지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아마도, 법적으로 재판을 가야 된다든지 하는데 그건 해결 잘 돼요.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마 대담하게 일을 할 거예요. 대담하게. 여지껏 참아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면 대담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얌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한 것처럼, 옛날 한 것처럼 공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생겨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자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이기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뭐 차를 새로 산다든지 뭐 물건을 좀 구입을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 누구든지 죽는 사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은 있지만 잘 해결돼요. 잘 해결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돼요. 2월 달에는. 그런데 문재인하고 김명신하고 두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둘이 둘 중에 하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문재인이 이재명을 함정에 빠뜨리지는 않겠죠. 편을 안 들어주면 모를까. 그런데 김명신이가 거짓말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짓을 할 거예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2월 달에. 김명신이는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최후의 발악을 하고 단말마를 지를 거예요. 이 공격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볼게요. 제 리딩을 올리고 난 뒤에 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운세 리딩을 올린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도와줄까? 제 질문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봐야 돼요. 이건 이낙연이에요. 이낙연하고 아직도 둘이 친해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까 그랬죠. 요건 콜카스니까 빼고 읽고 안 도와줘요.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좋지 않은 짓을 좀 해요. 좋지 않은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편들어주지 않아요. 제 카드로 해설을 하면 그래요. 부정적이에요. 답이 절대로 아니고 카드 하나하나의 뜻 또한 이재명을 편들어주지 않고 따돌림을 시킨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낙연과 같이 오히려 이낙연 쪽에 더 가깝다 생각이 돼요. 이게 이낙연이 아니라면 아니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고 편들어주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재명 편을 들지 않아요. 들지 않고 호시탐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거는 거짓말하고
그냥 문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 참 이제 김명신이가 제가 카드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욕을 모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 해설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나온 그대로 김명신이가 못된 짓 하는 것을 이길 수 있을까? 잘 해결을 하고 나갈까? 2월 달에 이거 보세요.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 얼마나 웃겨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동훈 나오고, 보세요, 이거. 이것들 둘 다. 이건 한동훈이고, 이건 킹 오브 소울즈예요. 카메라가. 킹 오브 소울즈고, 이거는 퀸 오브 페너클스예요. 둘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공격하는 것, 이것들이 공격을 할 거예요, 계속. 계속 물고 뜯을 거예요. 이재명을 꼭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놓으려고 하겠죠. 지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배신하는 자들도 있어요. 배신하는 자도 있고 아마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발을 묶어요. 자꾸. 이재명 대표가 잘 헤쳐나간다. 이거는 퀸 오브 컵스인데. 이재명 대표가 다 해결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다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몰려들고, 이재명 대표는 보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도와주는데 배신을 당해요, 오히려 본인이. 윤한용이는 딴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다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사람에게 늘 다가가고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판을 이렇게 성장을 해올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성장을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있고 그게 자산이 되고 제가 이재명 대표 얼굴을 자세히 보거든요. 뉴스에 나올 때 본단 말이에요, 자세히. 점점 대통령 얼굴이 돼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내가 볼 때, 아우, 뭔가 좀 완벽하지 않는 대통령 얼굴이 되기에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 대통령 얼굴이 점점 되어가는구나. 그 사고 나고 나서 오히려 대통령감을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될 사람은 힘든 일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될 일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볼때 이재명 대표 운세는 2월 달은 조금 골치 아픈 힘들게 하는 거 제외하고 나면 자기 원하는 걸 많이 이룰 거예요, 2월 달에. 많이 이루게 되고, 소원도 이루게 되고, 이재명 대표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함정을 빠뜨려요, 누군가가. 그건 뭐, 김명신도 그러고, 이낙연도 그러고, 같이 협공을 해서 어떤 짓을 할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게 좀 실망스럽네요.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전 대통령다운 그런 행동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퇴직하고 나서. 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이재명이 싫건 좋건을 떠나서 자기가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으면 민주당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자기 몸살이는 거 외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전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싫어한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보여준 행동들을 보고 나서 저는 전 여기까지예요. 2월달 운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